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지금 이 A8을 사서 크롬 죽이기라고 아주 잘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, 우리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차가 뭐였어요? G90. 그렇죠, G90이었거든요. 진짜 G90을 살 것이냐 A8을 살 것이냐 진짜 엄청 고민을 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G90을 옵션을 넣고 아무리 가성비로 만들어도 막 1억 2천대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얘는 1억 5천인데 할인을 받으니까 얘도 1억 2천대가 나오네? 얼마 가격 차이가 안 나. 그리고 또 G90은 주문을 해놓으면은 또 대기기간이 좀 길더라고요. 얘는 좀 빨리 받을 수가 있고. 그래도 제가 A8을 샀던 거였는데, 이거를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였어요. 진짜 2급에서 차를 고르시는 분들은 A8하고 G90을 고민을 가장 많이 할 거예요. 그렇지 않아요? 일반 G90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, 오늘 갖고 온 모델은 바로 G90의 리무진 버전, 롱힐 베이스 버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좀 비교가 좀 잘못됐네. A8 죽이기인가 이거? 크롬 죽이기만 한 건데? 화면에서 죽었어. 화면에서 이미 죽고 있어요? 어. 제기랄. 수치상으로 차폭으로 보면 원래 A8이 더 넓거든요? 차폭도? 진짜? 어. 잠깐만. 더 넓은데 이 좁아 보이는 이 느낌. 좋지 않아요? 거기에 반해 이 G90이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와이드하게 나온 거예요. 근데 얘 또 뒷모습은 또 되게 좁아 보여요. 확실히 보면은 오늘 주인공은 너가 아니다, 미안하다. 얘 같은 경우도 6기통이고요 340마력이거든요 이 차는 8기통이겠구나 생각을 할 거거든요. 하지만 이 차도 6기통이에요 3500cc 리무진 버전으로 나왔으면 8기통 넣어줬어야 되지 않을까요? 왜냐면 이 라이벌들은 다 8기통이거든요 근데 6기통이고 380마력인데 얘는 바로 거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마력이 415마력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제가 두 차를 다 운전을 해봤는데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건 이따가 제가 시승기 때 운전을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여기 G 매트릭스 그릴이라고 이 크롬들이 차를 진짜 와이드하게 보이게 하지 않아요? 그리고 이 존재감이 왜 이렇게 세지 얘는? 아니 자꾸 우리 A8을 죽이는 거야. A8 죽이지 마요. 존재감이 너무 강하지 않아요? 맞아요. 어떻게 보면요 S클래스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, 존재감 자체는. 자, 보이십니까? 한 걸음, 두 걸음, 세 걸음, 네 걸음, 다섯, 여섯, 일곱 걸음까지. 이 차가요 무려 5m 40이 넘어요, 길이가. 이 차 처음 운전해봤죠? 근데 막상 운전할 때 어렵지 않죠?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얘는 또 뒷바퀴 조향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. 아. 그러니까 우리 A8도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얘도 있기 때문에 막상 운전을 하면은 차 길인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쉬워요. 맞아요. 하지만 측면 주차할 때 거의 초죽음 당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 A8을 A6로 만들어버리는 이 마법. 저 옆에 세워놔버리니까.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게 이 휠이거든요. 옛날 S클래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휠이 가장 불만이에요. 같은 20인치거든? 근데 어때? 고급감이 다르지? 확실히. 왜냐면 마이바의 불판일이나 이 G90의 이런 불판일, 이런 불판일이 들어가는 거의 최고 등급, 거의 최고 사양의 모델이거든요. 이 휠 하나로 이렇게 고급감이 차이가 나요. 얘도 같은 20인치거든? 근데 더 작아 보이지? 고급의 휠인데 어떻게 이 디자인 차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고급감이 달라질 수 있을까?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거 뒷문 길이가 보이세요? 엄청 길지? 이런 리무진 버전, 특히 롱힐 베이스 버전 같은 경우는 마이바우도 그렇지만 이런데 크롬을 더욱 살려놔가지고요. 이 옆모습만 봐도 와, 이 차는 다르구나.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실내죠. 보여요? 안 보여요? 엄청나지 않아요? 실내 공간이? 썬팅을 따로 안 해도 이렇게 까맣게 해서 나와요. 뒷좌석 VIP를 완전히 보이지 않게 이 햇빛 가리개까지 올리잖아요, 선블라이드. 아예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. 힘 세게 줄 필요 있어요? 이렇게 닫는 거예요. 얘는 버튼만 누르면 그냥 닫혀. 원타치로. 롱바디에는 이렇게 VIP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. 뒷좌석 옵션 500만원짜리를 넣고 거기다가 또 400만원짜리 VIP 시트를 넣고 해야만 이 실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. 나와보세요. 문 좀 닫게. 지금 VIP가 손 뻗어야 돼? 안 돼요? 손이 안 닿네. 안 닿죠. 그냥 여기 버튼 누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. 굿바이. 굿바이. 제가 얘기했죠. 여기 브레이크 보여요? 요 브레이크만 밟아도 문이 싹 닫혀. 문 여는 건 어디 있어? 기억 안 나? 어디 있지? 옛날에 지구공 찍었을 때? 어. 여기 버튼 있잖아. 버튼 누르면은 문이 이렇게 살짝 열려. 자연스럽게 밀어주면 돼, 이렇게. 이 차는 정말 우아함의 끝이야. 이쪽에 이제 컵홀더는 이런 식으로 딱딱 있고요. 이쪽에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거. 요즘에 무선 충전 안 달려오는 차가 많아요. 잘 안 쓰지만 아쉬운 느낌 알죠? 막상 없으면.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다 있고요. 생각보다 이쪽 폭이 좀 좁아요, 생각보다는. 네.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문 열고 닫는 버튼 여기죠. 아, 여기 있네? 네. 발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돼. 그리고 여기 봐봐요. 여기도 뱅앤올로 순 3D로 들어가 있어요. 딱 튀어나와가지고. 어때? 우리 A8은 어때요? 이것도 이쁘지, 그래도? 근데 예뻐요. 우리 A8이도 진짜 일단 신라승을 너무 잘 골라놨기 때문에. 맞아. 이것도 이뻐요. 이 차는 딱히 탔어요. 이 차는
자동문 어디 갔니? 문 닫히는 거 어디 갔어? 버튼. 자동문 없어도 되지 뭐. 이건 브레이크 밟으면 안 닫혀? 안 닫히네. 제가 예전에 G90 때 칭찬했던 게 일반 모델도요 회장님 자리를 만들잖아요. VIP 시트로. 그래도 제 키에도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거든요. 얘는 남아. 아예 원터치 하나만으로도 띵 보이나요? 저 눕는다요? 제 키가 185거든요 이 정도면요 키 2m도 싹 가능해요. 진짜 여태껏 타본 뒷좌석 중에 제일 편해요. 일반 G90도 이렇게 피잖아요. 똑같아요. 길이만 좀 다를 뿐. 그것도 정말 편해요. 그래서 이제 통합 컨트롤러로 따닥 다 가능한데 이 마사지 전신으로 해서 딱 시작하잖아요. 얘는 지금 보여줄 수는 없는데 꾹꾹이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그냥 막 밀어요. 그래서 얘는 와 시원하다 이 정도까지 되고요. 저기 앞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어때? 에어리언 태어나는 거 같지? 어때? 생물체가 태어나는 거 같아. 이걸로 발 마사지를 해준다는 거 뭐야? 네. 저희 원래 이제 이걸 앞으로 더 뒤로 당겨서 발을 닿게 해서 발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. 이쪽에도 무선 충전이랑 이런 게 다 들어있고요. 적외선인가 그걸로 해서 안에 이제 소독을 해주고 보통 지저분한 물건이나 핸드폰 이런 거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. 제가 이 차를 처음 탈 때 맨 처음에 우와 냉장고도 있어 이랬어요. 왜냐면은 마이바흐나 롤스로이스는 이쪽에 와인이 들어갈 수 있고 와인잔도 넣을 수가 있어요. 냉장고도 있고. 그래서 우와 냉장고도 있어 했는데 없어요. 이게 좀 아쉬워요. 보통 이 정도 차 크면 냉장고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냥 여기는 수납함 정도로만 쓸 수가 있는 거죠. 이쪽 가니시 부분 있잖아요. 이쪽도 지 매트릭스 패턴으로 해놨는데 이 문양 넣는 거만 또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다 가죽 질감돼서 만약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앉을 거 아니야. 이쪽의 촉감까지 다 생각을 한 거야. 제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S클래스 마이바흐보다는 이 차를 선택을 할 것 같은 게 또 이런 회장님이 보여지는 눈이 있거든요. 국산차를 또 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. 외제차 타면 좀 눈치가 보이는 회장님들 돈은 많지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차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뒷모습이 좀 리무진다운 뭔가 웅장함은 없지. 앞모습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 A8의 뒷모습이 더 나은 것 같아. 드디어 더 좋은 점을 찾았어. A8 뒷모습이 좀 더 웅장해 보이지 않아요? 좀 더 굵어 보이고. 어때요 여러분? 네, 좀 얘는 너무 심플하고 좀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뒷모습은? 앞모습 무게에 비해서. 그래서 요거 뒷모습은 A8에 전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. 이제 뒷좌석 한번 보여주세요. 우리 A8의 또 회장님 자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클러치 바꾼 거야? 아 이거? 회장님들은 이 클러치를 하나씩 겨드랑이 끼고 다녀야 돼. 우리 회장님들만 차는 클러치야. 우리 A8은요 이렇게 이제 내가 회장님이잖아요. 딱 이렇게 있으면은 제 회장님이에요. 네, 이제 클러치가 굉장히 중요해요. 여기는 원터치가 어디 갔나? 원터치 어디 갔어요? 아, 원터치는 빠졌습니다. 아 원터치 빠졌어요? 네 그렇다면요 얘는 독립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요 딱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눌러줘야 돼요. 좀 답답해도 참으세요 회장님.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의자가 쭉 앞으로 나오면서 또 누워요 일로. 그리고 아까 우리 명품 클러치백 있잖아요. 요걸 또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. 야 이 회장님 한번 쉴래다가 아주 쓰러지겠다. 이 더운 여름날에 쓰러지겠어. 이거는 그래서 좀 열정적인 회장님 알겠죠? 열정적인 회장님이 타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했었죠? 이제 여기 딱 일로 와. 우리 회장 열정적이죠? 정열적인 회사예요 저희는. 딱 이렇게 저는 이렇게 G90처럼 이렇게 편안히 다니지 않아요. 제가 직접 발판 깔고 의자 옮기고 출발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5분이 걸립니다. 그리고 저희 도시락도 이뻐요. 이게 이 정도 호텔 도시락. 아까 G90에 있던 게 이제 청와대 도시락. 네. 이쪽에도 이제 무선 충전이나 이런 건 들어있는데 이제 수납 공간이 좀 얕죠. 핸드폰 놓고 뭐 물건을 많이 놓을 수가 없어요. 얘는 5인승이라서요 요 가운데도 한 명 탈 수 있고요. 이렇게 이것도 이쁘지 않아요? 이뻐요. 이것도 이쁜데 이제 저게 너무 이쁜 거예요. 저게 너무 화려한 거예요 저 도시락이. 그리고 우리 냉장고는 바로 트렁크가 이렇게 트렁크와 연결 공간이 이 정도는 돼줘야지. A8은 회장님은 어떻게 닫죠? 아 문 닫는 거야? 응. A8 회장님은 열정적인 회장님이라니까요. 버튼 같은 걸로 허비하지 않은 시간. 왜냐 성격 급해. 직접 닫아야 돼 이렇게. A8 우리 회장님은 성격이 급하신 분이에요. 저거 지구공 같이 못 기다려요. 네? 아시겠어요? 지원하세요 제 회사로. 어때요? 아까 저 지구공하고 디자인 딱 느낌이? 여기 조금 더 심플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. 확실히 젊은 느낌 있죠? 네. 아까 지구공은 좀 더 우아한 느낌이라면 얘는 젊고 세련된 느낌. 지문들 다 보여요? 잘 보여. 이 차 타고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바로 과학수사대한테 걸립니다. 지문 채취가 제일 쉬운 차예요. 디자인 어때? 확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지. 그쵸? 살짝 좀 고전적인 느낌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좀 40, 50대를 정말 겨냥한 40, 60대 그런 분들이 A8 디자인 보면은 이렇게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오히려 A8은 좀 젊은 사람들이 낫지. 이 디자인은요 좀 우아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. 사실 2급 차에서는 다 에어서스가 기본 들어가 있고 이 차도 멀티 챔버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노면 넘을 때 그냥 클래식 다시 한번 클래식? 살살 간 거 아니야? 아니야 세게 갔지 클래식. 왜 내가 너무 승차감 안 좋은 차만 세게 가는 거 같아? 다시 한번 센데 간다.
어때? 클래식. 다르다. 이게 바로 다르. 클래식이에요. 다시 한번 클래식. 2차 타고 클럽 못 가요. 클래식 가야 돼요. 아, 역시 여러분 2차급에는 솔직히 S클래스나 7시리즈나 A8이나 다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어서 좀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다 좋아요. 요 승차감을 느꼈다면은 이제 밑에 급으로 못 가죠. 예. 네. 어때? 부드럽게 넘지. 뭔가 우유, 흰 우유에 카스테라를 먹는 느낌? 부드럽게 스며들잖아, 이렇게.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또 지금 3일간 운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급에서 승차감은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제가 진짜로 냉정하게 순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. 부동의 1위 S클래스 아무도 못 이깁니다. 제가 S클래스는 승차감이 문제가 아니에요. 착자감이 문제예요. 이 쇼파 같은 이 의자 느낌 하나가요 정말 모든 걸 상쇄해줘요. 그 차를 타고 다니면 단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 2위 발표할게요. 2위 G90하고 A8입니다. 아니 왜? 하나만 골라야지. 아니 이 두 개가 비슷해. 그리고 3위가 이제 7시리즈. 7시리즈는 요번 나온 건 착자감이 굉장했거든요. 신형 나오는 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현행 모델까지 7시리즈는 내 몸을 밀어내는 그 착자감이 최하위고 승차감도 너무 레이싱카 같은 느낌? 스포츠카 느낌을 내주기 때문에 이 차급을 사는 사람들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3일 동안 타보니까 야 다른 차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긴 하다. 그러니까 요 정도 느낌의 착자감까지 좋은 게 S클래스 마이바흐인 거 아니야? 저 지금 아직 마이바흐는 안 타봤거든요. 마이바흐는 운전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? 마이바흐 운전기사로 저를 취직시켜 주실 분 찾습니다. 1회 체험 한번 해볼래? 3장 할게. 헬스장, 유튜버, 운전기사. 한번 운전기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어떤 느낌인지 진짜 너무 기대돼요. 마이바흐는 잿벌린보다 나이가 더 적으면 더 재밌습니다. 왜냐? 형을 모시고 싶습니다. 네, 저보다 나이가 적은 형을 찾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그럼 스포츠 놓으면 이렇게 딱 변하죠. 스포츠 모드. 이때부터는 엔진 반응이 이제 확실히 시원해요. 이때부터 뭔가 이 BMW 느낌이 나요. 어때요? 확 나가죠, 차가. 이 느낌은 이제 정말 우리 회장님들이 좋아하지 않는. 근데 또 다를 수도 있어. 성격급한 회장님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자네 뭐하나 스포츠 모드 놓고 달리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.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반응도 빨라지고 되게 경쾌해져요. 그리고 이 차는 뒷바퀴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.4m가 넘어도 유턴하는 거 보여요? 되게 손쉽게 하지. 유턴이 이런 차 유턴이 쉬워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차 운전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차다가? 분들은 되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?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하다 측면 주차 한번 해보세요. 옷 다 젖어요. 그런데 안 가. 측면 주차하다가는 거의 그냥 영혼 나가요. 불편한 점은 없어? 이거 불편한 점? 응. 진짜 제가 이거를 3일간 타면서 어디가 불편하지? 어떤 게 안 좋지?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솔직히 없고요. 솔직히 없어요. 불편한 점. 솔직히 칭찬할 것밖에 없긴 해. 하지만 딱 하나 뽑자면은 이제 가격이 1억 8천 몇백이기 때문에 이 돈이면 S500을 살 수가 있거든요. 그 롱바디. 응. 고민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S클래스 타봐서 알잖아요. 정말 예술 아니에요? S클래스도? 그걸 근데... 살 거냐? 요 G90 리무진을 살 거냐? 이런 게 좀 고민일 것 같고 좀 더 돈 보태면 S580을 또 살 수가 있어요. 이건 단점도 아니야. 그냥 이 어떤 차를 사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. 근데 뒷좌석이 저 정도 나와? 안 나오죠. 저 정도 이거, 안 나오지? 당연히 안 나오죠. 그래서, 그리고 S500이나 580은요 제 키에 다리를 일자로 쭉 못 뻗어요. 살짝 개구리 다리로 앉아야 돼요. 근데 G90은요 리무진이 아니어도요 일반 G90도 제가 다리를 일자로 쭉 뻗을 수가 있어요. 단점이 있다. 뭐? 기사를 써야 돼. 기사를 쓰고 싶은 차. 솔직히 이 차를 기사 안 쓴다 하면은 이 차 살 필요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일반 G90을 사세요. 이 후방 카메라도 어마무시하게 만들었어요. 이 차의 크기가 느껴져요 지금? 느껴지죠? 엄청 크죠 차의 크기가. 그러니까 주차할 때 실수할 일 없겠죠? 너무 커서 차가. 제가 오늘 이렇게 G90 이제 리무진을 갖고 온 김에 저의 또 A8하고 또 비교를 해봤는데 그냥 일반 G90을 갖고 왔어야 딱 정확한 비교가 되는데 이건 좀 아쉽고. 정말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기사가 된다면 정말 한번 좀 뒷자리에 타보고 싶은 차입니다.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일반 G90하고 A8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가격대가 비슷해가지고. 하지만 A8을 골랐는데 A8도 진짜 좋은 차예요.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저 이제 뒷자리 좀 타러 가자. 내가 탈게. 이번에 나 집에 갈 때 저 내가 좀 탈게. 운전 좀 해줘. 싫어. 오늘 반납해야 되니까 나 좀 느낄게. 이상 잿벌이었습니다.